고향 풍경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는데 고향 사랑 기부제라는 제도가 생겼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어떤 건가요? 고향 아니면 마음의 고향에다가 기부를 한다. 1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증정을 할 수가 있어요. 일석 이조가 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 답례품이 진짜 어려운 게 깨를 주니까 죽겠다! 나만의 포장을 음색으로 그냥 딱 글러서 경비행기 탑승권? 이제 기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과부하가 왔습니다. 지금 눈알을 계속 위로 올리시고 계신 거다 보면 물 다 드셨어요.